아니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새벽밥 짓게 생겼냐고요. 그러게 왜 까불어 까불기는. 아 엄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게 생겼잖아. 시끄러. 아버지 노연풀 방법 하나밖에 없어. 뭐요? 아 뭐긴 뭐야. 재성은 결혼시키는 거지. 엄마 예린 언니는 항상 대기 중이잖아. 아 됐어. 내가 다시 새벽밥 짓고 말어. 아유 정말. 아유. 우리는 그 냄비 하며 묵자 뭐 이런 뜻이군요. 근데 야가 눈을 땡그라 뜨고는 왜 싸우자는 거요 이런 거요. 그것도 두 번씩이나. 내가 언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랬어요. 봐봐 지금 눈을 땡그라 뜨고 있잖아요. 나 오빠가 아이 반죽빨 좀 그만 세우세요. 아까부터 혼자 놔두시네. 아니 감독님이 내 식구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세요?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먹자 이거 아닙니까? 감독님 오시기 전에 다들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.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. 두 분 싸우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. 우린 그만 일어납시다. 언니 내가 같이 있다 갈까? 됐어. 혼자 계시도 되겠습니까? 신경 쓰지 마세요. 최 작가님 어쩜 그렇게 연기도 잘하세요? 감독님은 배우 하실 걸 그랬어요. 내일 우리 이뤘으면은 전에 얘기했던 한강에 오리배 타러 갈까요? 먼저 갈게. 그러십니다. 들어가세요. 그러십니다. 들어가요. 우리끼리 한 잔 더 할까요? 오늘 피곤한데 그만 들어가죠. 그거 한번 세영이 니캉니캉 한 잔 더 할까? 세영씨도 피곤하지 않아요? 아침부터 긴장했더니 사실 좀 힘들어요.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일찍 들어가 쉬어. 그래. 그럼 다음에 보자. 택시 잡아줄까? 제가 가는 길에 내려다 줄게요. 운전하려고 맥주 안 마셨거든요.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가래. 빠져. 전 그냥 버스 타고 갈래요. 왜요? 태워다 주고 갈게요. 맥주도 한잔 했겠다. 솔직히 얘기할게요. 저 한PD님이랑 있는 거 이혜린 아나운서 볼 때마다 신경 쓰여요. 예린이가 왜요? 모르시는 척하는 거예요. 눈치가 없는 거예요. 이혜린 씨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. 그렇다고 일일이 신경 써가며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제 감정은 확실합니다. 예린이 여자로 좋아한 적 없어요. 전 제가 좋아하는 여자 만날 겁니다. 술캔 때문인가 되게 덥네. 이번 여름엔 비도 많이 오고 엄청 덥대요. 뭐 이거 열대기후가 되려나? 아 이러다 가로수를 야자나무로 바꿀 날이 오겠는데요?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지도 모른대요. 그러면 지나가다가 야자 할매 맞고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겠는데? 아 그건 좀 그렇다. 그럼 망고나무가 나을래나? 망고 좋다 망고. 아니 뭐 파파야나 레몬은 어때요? 아, 코코넛도 괜찮고, 그죠? 좋아요. 들어가서 빵 좀 싸가실래요? 제가 아무리 빵돌이지만 오늘 빵 실컷 먹고 갔습니다. 됐어요. 누나, 이제 와요? 안녕하세요. 어디 가요? 아, 공부하다 더워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. 그럼 들어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저 형이 누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그런 거 아니야. 둘이 잘 어울리는데 잘해봐요. 나 한 바퀴 뛰고 올게. 근데 혹시라도 세영 씨 입양됐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실래요? 왜요? 그게 저희 집이 종갓집이잖아요. 그래서 어른들이 유난히 뿌리나 근본에 민감하셔서요.